야, 좋아요. 아니 옷을 오늘 의상이 너무 진짜.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눈이 부십니다. 야. 네. 혹시 그 결혼식 가는 건 아니겠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음악에 대한 네, 열정이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셔서 의상도 네. 이렇게 야. 열정적으로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 진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우리 저 제목이지만. 뻑하게 의상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우세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네. 자, 이게 뻑하게 나오셔가지고 한번 노래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주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조명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음향에다가 어떠세요? 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시설이 잘 됐고요. 예, 예. 방송이 잘 나오게 생겼어요. 방송 잘 나오죠?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마 그 얼굴이 아주 예쁘게 뻑하게 잘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가수 예, 예. 조규남 씨는 예, 예. 영상과 나루토라는 곡을 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 예. 약간 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노래인가요? 네, 네.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아, 예. 그래서 내 고향 무동산 있잖아요. 전라도에 네, 네. 그 네, 네. 노래 작사 작곡 다 하는 거예요. 헉, 본인이 아, 직접 그러세요? 아니요. 그럼요. 신랑이 작사가예요. 아, 나는 처음에 네. 처음에 우리 조규남 씨가 부릅니다 해가지고 이럴 때 난 네.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여자분이 아주 예쁘게 딱 입은 나오시니까 뭐 좀 잘못 나오셨어요. 잘못 나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시고. 야, 노래를 그 작사를 하신 거구나. 야, 대단하신데요. 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작사한 노래가 또 다음 노래가 또 어떤 노래예요? 내 고향 무등산. 아, 내 고향 무등산. 예, 예. 야, 무등산 그 무등산에 또 이 아주 그 좋은 그 그쵸? 아주 그 무등산 네. 수박에다가 무등산 그 골짜기 그 무등산 아니에요, 예, 유명한. 예, 예, 예. 야, 좋습니다. 내 고향 무등산 한번 들어보기야. 그 애향 정신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예. 다음 곡은 어느 곡이죠? 예. 내 고향 무등산입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